아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요거 알아봤어요. 요 쇼마이 하. 무슨 취미가 있니? 취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취미. 한국 드라마 보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왜 한국 드라마 왜 봐요? 배우들이 다 멋지고 예뻐서요. 한국 드라마 왜 봐요? 안 보면 대화에 낄 수가 없거든요. 자,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할 때는 요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我爱看韩剧.나는 아이 막 사랑하잖아. 근데 이때는 즐기잖아의 뜻이에요. 사랑하면 막 즐기니까 뭘 즐겨요? 칸 보는 걸뭘 보는 걸 한주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즐겨요예요. 자, 한주는요 원래 다섯 글자짜리를 줄여서 두 글자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한국电视剧 다 써볼까요? 한국电视剧. 근데 우리도 미드 일드 중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겠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일본 드라마 너무 기니까 그냥 일드 줄인 것처럼 한드 줄인 거예요. 한국어 电视剧 줄여서 한쥐. 요것만 남긴 거예요. 요것만. 한국어 电视剧 이렇게 남겼어요. 아니지, 이렇게 남겨야지. 한국어 电视剧 해서.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 드라마면 台剧라고 쓰면 돼요. 台剧. 我爱看韩剧. 네, 니们 아이 칸 한쥐마? 여러분 어때요? 니们 아이 칸 한쥐마? 여러분 한국 드라마? 어, 니 시환 칸 메이고 电视剧, 美剧, 日剧, 日本 电视剧, 일본 드라마 좋아해요. 그렇구나. 日本 电视剧요. 台剧, 台湾, 예, 태국 아니고 台湾 电视剧. 对,电视剧만 쓰면, 아, 그러면 줄여가지고, 电视剧만 쓰면, 그건 드라마예요. 그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고 电视剧만 쓰면 드라마예요. 네. 我喜欢看,我其实我不喜欢看电视剧. 전 드라마를 잘안 봐가지고 我不喜欢看电视剧. 잘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 껴요. 电视剧.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할때 사랑할애자가 딱 들어가는 게 되게 신기해요. 나는 I love that.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거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난 드라마는 잘 모르겠고요. 저랑 쇼마오님은 고기 먹는 거 좋아해요. 我爱吃肉.또 저는 이 책을 저 혼자 쓰지 않고 우리 양쌤이랑 같이 썼는데요. 우리 양쌤이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꼭 넣은 문장이에요. 내가 취미랑 잘안 어울린다. 취미랑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취미에 누가 고기 먹냐? 자기 취미 인정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그 취미 생각해보니까 마오 취미도 비슷하고 이거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我爱吃肉 이것도 취미라고 할수 있죠 뭐. 이게 취미 파티이기 때문에. 근데 고기 먹는 걸또 되게 애정하면 빼놓을 수 없죠. 발음도 연습할까요? 吃肉 肉 日日肉 我爱吃肉 我爱吃肉 라고 쓸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면 쓸수 있어요. 我爱喝酒 我爱喝酒 我爱喝酒. 중국 电视剧, 중剧. 일반적으로는 그냥 중국 电视剧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국 드라마는, 되게 많이 관심 받기 시작한 게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드라마의 본고장은 한국이죠. 한쥐. 맞아요. 그게 약간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탁 줄여 쓸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한쥐. 네, 我爱吃肉. 근데 中国电视剧 中剧 알아듣긴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爬山은 등산하다예요. 그러면 我爱去爬山. 나는 등산 가는 걸 좋아해. 맞아요. 한쥐 厉害. 송중기. 我爱去爬山.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我爱听音乐. 아, 우리 아마시타님께서는 我爱喝白酒. 우리 빼갈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최주임님은 我爱看中国电影. 아우, 좋아요. 중국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你们爱做什么? 여러분은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你们爱做什么? 我爱喝咖啡. 저는 我爱喝咖啡. 커피 마시는 거를 되게 즐겨해요. 그래서 I를 쓸수 있어요. 我爱喝咖啡. 对. 쓰레기 버릴 때 행복해요. 우리 신초 언니는 와이 렁 라지 그 쓰레기 버릴 때 행복감 느낀다고 하십니다. 와이 요거는 잘못 썼어요. 黄色片으로 써야 돼요. 黄色片 그게 아동이에요. 자, 와이 睡觉也好. 네.
不是星巴克咖啡，这是便利店的。 그냥 편의점 커피. 我也 아이 허 카페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我 아이 쉐 한유이. 우리 반장야님께서 중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선물 드리고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시는지 입으로 말해보세요. 我 아이 吃肉, 我 아이 去 爬山, 我 아이 听音乐, 我 아이 看 한주. 그게 뭐든 여러분 걸로 한번 바꿔서 답해보세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